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네. 굉장히 목소리 친절하시네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네. 아, 멘붕, 네? 멘붕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좀. 지난 정상으로 돌아왔지. 네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어제 저 우리 페이지 2 댓글에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게 김프로님 우리 곽도기 부장님 각 좀 제게 좀 내버려 두세요. 아, 왜 그거 아니, 그럼 틀리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네? 왜 저를 자꾸 늪으로 빠뜨리시려고 늪에 빠지게. 네. 자, 오늘 어떻게 시장 정리를 좀 합니까? 네네네. 그 미국 시장 정리부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잘 버텨서 쫄지 말아서 그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 저 그 책 못 읽었어요 이랬더니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피트 황 씨의 그 우리 저 네. 그 세미나 할 때 그 선물 네, 네. 똑똑한 배당도 투자인데 이 책과 관련해서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조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S&P 0.11% 하락, 다우 0.05% 하락, 나스닥 0.02% 하락. 거의 네. 안 움직였어요. 네. 그냥 0.0이면은 그냥 간 거예요. 아무 변동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안 변동하기 힘든데 이렇게 변동은 없었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0.48, 반도체 지수도 0.47. 그래서 이쪽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는 지수상으로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해당 섹터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보니까 아주 안 좋아요. 유로달러가 1.1307. 네. 아주 안 좋죠. 그다음에 달러 지수는 96.765. 거의 97에 육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분위기 안 좋아요. 그리고 달러 원도 좀 올라서 1125.90. 위안은 계속 6.7을 버티냐 마느냐가 계속 시도되고 네. 있습니다. 6.7054. 미국 10년물은 2.71로 0.12 하락, 1-2% 하락. 그 다음에 이 2년물은 2.549로 0.21% 상승인데 뭐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WTI 0.57% 빠지면서 56.27달러. 금값도 거의 보합입니다. 1288. 구리 가격은 1% 올라서 6482. 네. 브라질 보베스파는 1% 하락. 상하이는 0.88% 올랐습니다. 예. 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중국의 GDP 성장률 2009년도 예상 2019년? 네, 2019년 어제 이제 양회, GDP 양회 중에 이제 전인대에서 그게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이제 미국 따라서 자꾸 중국이 가는데요. From to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간. 네, 구간으로 나왔어요. 작년까지는 뭐 그전에는 6.8, 6.5, 뭐 7.0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6.0에서부터 6.5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오전에 떴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 없다는 얘기인가? 예, 이게 뭘로 봐 6.0으로 하면 아 너무 많이 떨어뜨렸다는 생각을 할 거고 6.5면 네. 아 얘네를 개뻥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바로. 네, 예, 그걸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6.0에서 네. 6.5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그 소위 말하는 시장 심리가 안 좋으니까 6.0이 보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가 빠졌고 중국은 별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0.8이 올랐어요. 네. 0.8%가 올랐어. 그러니까 네. 실상 발표했던 건 중국인데 걱정은 한국에서 대신해주는 그런 시장이 어제 한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 시장하고 요즘 완전히 디커플링이야.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의 미중 무역 그 협의는 이제 미국 시장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예상보다 좋은 게 나와야 오를 거고 예상 정도 수준 오히려 잠깐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 흐름이고요. 예. 중국은 오히려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근데 사실은 예전에 한번 저 중국은 투자할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6.0, 6.5 발표하는 거 보면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중국 투자했던 직접 투자했던 중국 주식 팔았다고? 네, 주식 팔았어요. 수익 많이 났어요. 짧은 기간에 한 20-30%씩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수가 네. 저렇게 올라 버렸는데. 네, 뭐. 많이 났고 네. 안 오른 주식으로 약간 리밸런싱 정도를 했고 뭐 수익이 좀 많이 난 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주요한 주식들 보면 테슬라는 또 빠집니다. 3%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은 2.3% 상승, 알파벳 1.3% 상승, 알리바바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빠졌다라는 걸 감안하면 오늘 중국 시장이
뭐 오늘까지 오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들과 이런 그 환율 동향들을 보면 한국 시장이 되게 부정적이다. 지수 대비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안 빠져도 될 어제장까지 또 추가로 빠져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막판에 약간 그래도 좀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제 바이오는 바이오는 코스닥은 괜찮아요. 네, 코스닥. 네, 코스닥은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안 빠졌어요. 힘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외국인들이 좀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지금 코스닥에서는 한 7,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거기도 한 5조 가까이 산 거나 마찬가지 거래소로 환산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세게 붙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최근에 거래소가 그럼 딱 벌써 한국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 그건 뭐 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그 각 부장 마음대로 하세요. 네, 거래소 거래 그 기준 살려야지. 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팔잖아요. 네? 한 5거래를 거의 팔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판 거 합쳐봐야 일주일간 합쳐봐야 한 5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5조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시장 심리가 안 좋은 게 5조를 살 때는 슬금슬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제가 보기엔 이 쏟아부은 돈의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나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10%가 올랐다. 제일 바닥에서 그냥 자로 딱 재보니까 10% 올랐으니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하락폭이 굉장히 많은 큰 폭의 하락폭이었기 때문에 네. 자율반등. 그러니까 그 데드캣 바운드라고 하죠. 바운스. 그러니까 데드캣. 죽은 고양이도 튀어나오는 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오르진 않았는데 5천억 판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건 역시나 우리는 공포의 자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쫄지 마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쟤는 근거도 없이 맨날 저런 식으로 얘기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냐는 거죠. 이 정도 쌓았으면 됐지. 네. 전 세계 증시 중에서도 가장 싼, 물론 이제 좀 이따 아까 나중에 이제 배당 관련 얘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배당률이 낮은 것도 좀 싼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 정도 싼 그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쫄 가격이 아니라는 게 대전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고평가다 이러면은 경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논의에서 계속 쫄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어쨌든 오늘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에 불리하게 시작은 한다. 그러나 한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져줬으니 이것과 이 변수들이 서로 경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중국 시장은 계속 올랐으니 한번 쉬어갈 때가 된 것 같고 근데 미국 지표 안 좋고 중국 시장까지 빠진다면 뭐 변수가 악재 쪽 변수가 조금 더 승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비싼 거가 아니라서 그렇게 너무 쫄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어제 그 뭐 특징적인 흐름은 뭐 큰 건 없었는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호혜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관세와 장벽들이 없어질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올바르지 않은 협정은 파기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겁을 주고 있는 건데 중국의 마지막 겁을 주는 거군요. 네, 그런 겁을 주고 있는데 분위기 봐서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예, 물론 이제 뚜껑을 하도 막판에 뒤집는 일을 잘하다 보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봐서는 뭔가 나올 것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오랜만에 좀 높게 나왔어요. 3.7% 증가로 나와서 오랜만에 하락을 예상했었는데 올라왔던 것은 지표가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이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59.7로 나와서 이것도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온 흐름. 오히려 오늘은 지표가 좀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시장 모두 조금씩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보합, 강보합 이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한국과 관련된 섹터와 환율과 지표들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지수들이 있잖아요. 세계 네. 전 세계 여러 지수들 가운데 유독 한국 시장이랑 좀 잘 맞는 그래서 요 지수를 보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오는
뭐 이런 지수들도 있습니까? 최근에 그걸 우리가 연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연동성을 뭐 1이면 다 붙었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뭐 0.5냐, 0.7이냐, 0.8이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네, 네. 중국 시장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중국 시장. 네, 요즘에 조금 틀려서 그렇지 거의 네. 상관계수가 0.9 이상이었죠. 네, 원래는 네, 중국 시장. 네. 네. 왜냐면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그래요. 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활하게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사고 싶으면 한국을 산다라는 게 있고 또 중국 경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왜냐하면 중국 기준으로 수입국 1위가 한국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밤새 뭐 어떤 지수를 보면 한국 시장 대충 감이 좀 오나 이걸 좀 왜냐면 중국은 우리보다 늦으니까 그거 뭐 연동되는 거야 뭐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메리카 있나. 땅에서 남미, 북미 다 합쳐서 아메리카 땅에서 연동성이 네. 높으냐 그건 별로 안 따지죠.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저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하고의 코릴레이션십이 좋은 것 같아요. 국제 유가 국제 유가가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 국제 유가 오르는 날 우리 주식이 빠지는 경우보다는 오르는 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네. 우리가 미국 시장 이렇게 계속 복귀를 하는 게 아니 검토를 하는 게 미국하고 연동성이 높으니까 검토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죠. 네네. 네. 한국 시장 잠깐 정리해 보면 어제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약 1000억 기관도 1000억 900억대 예. 그래서 2000억대를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개인들이 700억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380억 기관은 2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역시나 한국에 대해서 가장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최근 며칠간은 좀 빠졌는데 코스닥은 좀 예외다. 이거 380억 팔아봐야 전날 1000억대라는 굉장히 큰 그렇죠. 폭의 매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은 요즘 좀 사서 채우는 것 같다. 근데 거래소 환산으로 보면 7,500억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조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샀는데 얼마나 더 살 거냐 하는 고민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그런 단계 아닌가 네. 싶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그 전기전자 쪽은 외국인들 기관들 같이 팔았고요. 그다음 금융, 철, 화학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다 받아주었고요. 외국인들이 특징적으로 조금 더 많이 판 쪽은 금융을 기관은 안 팔았는데 샀는데 네. 외국인들은 좀 파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확 눈에 띄는 흐름들은 없어요. 지금은 지지난주에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도대체 투자를 해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예. 할게요. 네. 오케이. 제가 정프로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네. 정프로님은 정프로님 자신을 다 완벽하게 잘 제어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신가요? 저를요? 예. 통제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물 흐르는 대로 사는데. 네. 맞아. 인생관이 그래요, 원래. 네. 대상을 잘못 집었네, 지금 네. 대상을. 그래서 제 옆에 있어야 돼, 정프로. 네. 그럼 우리 김프로님. 아, 여기는 뭐 네. 완벽한 통제죠. 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잘 뭐 통제하고. 아, 근데 조금씩 그 통제력이 늘어가는 건 느껴요. 네네. 30대 저를 기억해 보면 정프로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금씩 풍파를 네. 겪으면서 네. 아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늘긴 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내가 나를 정확히 다 잘 아느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정말 합리적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이거에서 기반을 하고 투자에 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 저희 솔직히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경제학자분들한테는 경제학에서 상정한 인간론이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투자 세계에 계속 있어 보니까. 왜?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합리적인 존재여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합리적이냐는 거죠. 합리적이었으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동성이 크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리가 없어요. 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합리적이라는 그 론을 근거로 해서 짜는 학문은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인간론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울 교수한테 혼난다. 저도 그게 자꾸 지금 뒷목이 좀 땡기는데 네, 어쨌든 뭐 아니, 왜냐하면 저는 더 근본적인 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간론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김도울 건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곽부점장님은요.
합리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똑같아. 합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네. 아, 인간이 사고를 규정해서 가는 것이냐, 뇌가 인간을 생동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뇌과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투자에 관한 생각과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연계해가지고 이걸 투자하고 엮어서 한번 버무려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한다는 베이스를 일단 깔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자꾸 쓰면 쓸수록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이냐,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똑똑한 남자 엘리트들이 투자 판단을 가장 역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그 아까 피트 황 이분의 책을 읽으니까 이건 네. 초보자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치과의사예요. 네네. 그래서 아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딱 글을 읽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익을 많이, 이분이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정말 얄밉게 수익을 많이 냈더라고요. 너무 물론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하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 너무 뻔한 투자를 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서준식 사장님도 그렇고 그 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의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 단순합니다. 완전 단순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딱 로직에 따라서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심리화를 딱 옆으로 제껴놓고 딱 그것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 너무나도 단순하게 하는 건데 수익률은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마음이 복잡해서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로 하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컴퓨터로 딱딱 떨어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에 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꾸준하게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하면 이 피트왕 씨가 얘기하시는 거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배당 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배당 투자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중 실세 금리라든가 네. 국고채 금리라든가 여기서 그 얘기 잠깐 나오는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정도 수준의 금리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면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예요. 사실 뭐 그 무슨 뭐 단위 농협이나 이런 데서 뭐 2.5% 준다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가입하려고 난리잖아요. 한정판이니까. 예예 네. 예. 예. 근데 배당률이 3% 넘어가는 주식은 줄을 안 서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뭐 OLED도 얘기를 했고 방산주도 얘기했고 뭐 폴더블도 얘기했고 막 이런 데는 호응이 대충 많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 근데 했던 얘기 중에 호응을 가장 못 받고 거의 비난 수준의 힐난을 받았던 업종이 하나 있어요. 증권주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제가 김 프로님을 특정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증권주들이 보면 네. 지금 배당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3%에서 5% 막 이래요. 근데 이 배당률이 5%까지 올라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싸다는 얘기지. 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배당률이 평소하고 비슷하게 주는데 5%가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 원짜리가 3%를 주면 300원을 주면 3%지만 이게 6,000원이 되면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4,000원, 40%나 가격 할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라서 일단 배당으로 받아가는데 옵션으로 주가 상승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나는 5%짜리 배당 투자를 했는데 잘하면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옵션으로 따라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냥 이 배당 5%만 계속 꾸준히 받을 거야.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권유를 하잖아요. 오케이 홍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3% 준다 그러면은 난리 나요. 네. 진짜 만약에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뭐 이게 KB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이율 4%까지 그 예금이 나왔다. 전쟁터입니다, 거기. 한 수십조 돈 모일 거예요. 네. 무한으로 받는다면.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 원칙적인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배당 투자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배당 투자 제일 관심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12월 연말로 가야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죠? 그러면 보통 10월달에 배당주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역으로 따져 보면 배당주가 가치가 가장 떨어졌을 때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배당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4월까지 주로 해서 배당률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서 배당률이 좋은 기업들을 사 놓으면 근데 그거를 연수익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 배당 몇 프로 준다 이 순위를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순위 배당 많이 주는 회사부터 쭉 1등부터 뭐 이렇게 줄 세워놓는다든지 그걸 이제 엑셀로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거 좀 네. 뽑아봐서 내일 좀 알려주세요. 아이투자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아니, 그거 뽑아주세요. 제가 그런 작업까지 하라고? 아, 한번 찔러보니까 거봐, 바쁘다 이거지. 근데 네. 증권주 배당 투자 중에 증권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임원했으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거 그런 건 있어요. 군집성이 좀 있어요. 증권주 증권회사 경영진들은 왜냐하면 협회도 있고 왜냐하면 제조업체 아니 뭐 쟤네는 나랑 무슨 관련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권회사 경영진들은 자기 임기라든지 이런 생각에서. 야, 저 회사 배당 3% 했네? 야, 우리도 이번에, 그 임원회 하다 보면, 야, 그 뭐, 야, 우리 투자증권 얼마, 맞아, NH 투자증권 얼마 했냐? 네.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저 담당 임원이, 경영기획 담당, 예, 3% 했고요. 미래에셋 3% 했고요. 야, 우리도 3% 하자. 네. 그리고, 야, 3% 하려면, 야, 영업본부장, 수익 좀 더 내야지. 그런 거야. 네. 이런 군집성은 있어.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은, 배당이란 건 현금 유출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재투자해서 가면 좋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지 않,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현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여유가 있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뭐 거대한 투자가 별로 없지 증권사라는 게 시설 투자 뭐 거대한. 제가 이제 하니까. 증권주를 특정한 건 아니고 이제 배당주는 증권 외에도 많이 주는 기업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배당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기업 내용이 후져가지고는. 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어떻게 현금을 유출해 갖고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 재무 안정성이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라는 것도 그 네. 말씀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업 드릴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능성. 만약에 배는 이분이 딱 그건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딱 이 아이디어의 핵심적 코어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많은 위험을 저절로 걸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 배당률이 낮으니까 지금 한 1% 그렇지. 그래도 올라와서 한 1% 가까이 올라오는 거 1% 내외 배당 수익률 아니에요. 2% 초반이에요, 지금. 아, 지금요? 예. 코스피 상장사 평균이 2% 좀 제가 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왜 그렇게 안 주지? 아니 배당 투자를 네. 권하면서 본인은 저배당주를 아, 저 있어요. 투자주로. 저도 배당 네. 있는 많이 주는 건 많이 주는데 네. 안 주는 것도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렇군요. 참고로 어쨌든, 지금 네. 저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을 쓰신 피투왕 씨 있죠? 네.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한 번씩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피투왕님. 네. 아,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투자라는 건 어차 어쨌든 어쨌든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가능성에 대한 배팅이거든. 그러니까 배당도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가능성이 많은 투자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배당주에다 몰빵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배당주 투자도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보시는 건 좋은 것 같다. 그 말씀에 저는 100% 100%라고 하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아마도 넣고 있으면 환장하실 거예요. 아, 나의 본성이 인간적 본성이 미치게 만들 거예요. 가격이 왜 안 움직이지? 이거 시장 올라가는데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3% 4% 뛰게 하려고 지금 주식 투자한 거야? 자기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러니까 욕심을 그런 부분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로직이 단순하신 분들은 의외로 욕심, 그러니까 어떤 느낌도 드냐면 우리가 운동을 뭘 하든지 간에 몸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배당 투자는 제가 느끼는 거는 힘 빼고 하는 투자자예요. 투자예요. 근데 그 대부분 힘을 못 뺍니다. 근데 힘 빼는데 뭐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운동 잘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힘 빼는 투자를 빨리 잘 하셔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골프 네. 얘기를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그런 얘기 합니다.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요. 네. 그런데 스코어 좋은 사람들은 정말 힘이 빠져 있어요.
유연하다. 예. 그 대신 유연하되 자기의 루틴을 지킵니다. 루틴. 그죠? 타이거 네, 우즈도 그렇죠. 루틴이 있잖아요. 딱 꼽고 뒤에 봐서 보고 뭐 이 가라스윙 아 이거 일본말이야. 허스윙 몇 번 하고 그런 루틴. 네. 자기만의 패턴 루틴을 지키시되 유연한 힘을 빼는 그 배당주를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절반이나 좀 안전하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그런 식으로 따져 보면 우리 그 서정식 부사장이 하는 스노우볼 인컴 펀드 어제 분석을 해 봤어요. 절반을 채권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비중 조절하는데 그런 그 투자는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돼. 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곽상준 부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배당 수익률 갖고 오세요. 숙제를 줘야지.